안녕하십니까. 베리드림입니다. 오늘은, 베리드림 블루베리 농장, 신축 농장, 부지 공사 이틀째입니다. 오늘 작업은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저쪽, 저쪽 야산인데요. 저 야산을 전부 다 개간을 해서 평지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좀 대공사가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 농장 부지는 3천여 평 중에 약 한 500평 정도가 저렇게 개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공사하는 시기에 함께 하려고 지금 개간 작업까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귀농하시거나 시골에서 개간 작업을 필요로 하신 분들이 상당히 계실 건데 제 영상을 보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은 개간 작업 첫날로 가장 먼저 측량해 놓은 측량점 안으로 나무들을 먼저 벌목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벌목 작업이 한 며칠은 걸릴 것 같습니다.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개간해야 될 부분들이 완전히 산속에 있어서 이 부분을 평지로 만들어야 돼서 그 공사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죠? 지금 보시는 것은 개간 공사를 하기 전에 먼저 해당 부지의 경계를 정확하니 알기 위해 측량을 하여 경계 측량, 측량 말뚝을 박아놓은 것을 다시 전부 끈으로 이어서 정확한 경계를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정면에 이 산을 요 바닥 이거하고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대공사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야산 부분 그거를 개간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오후 2시까지 해서 작업은 많이 진척이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 개간은 첫 작업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지금 이 언덕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나무와 흙을 저쪽 농장의 바닥 부분하고 높이를 똑같이 맞춰야 되니 약 한 10m 정도 높이를 깎아내려야겠습니다. 역시 대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오후 3시인데 오늘 하루 작업을 그래도 생각보다는 엄청난 양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보니 어마어마하니 사람이 못할 정도로 힘든 일은 아니네요. 장비로 하다 보니 그리 또 어마어마한 일은 아닙니다. 오전에 2층 턱까지 했었었는데 벌써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벌목만 하면 이곳 토지는 상당히 좋아서 큰 장비가 들어오면 한 이틀 정도면 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 와중에 바다 경치는 좋습니다. 벌목에는 나무들이 쌓여있으니 엄청납니다. 블루베리 농장 조성공사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